구독과 좋아요. 평범한 회사원 나미.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가 집에 가는 버스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이거 나미 핸드폰 맞는데? 어제 버스에서 주웠어요. 예, 금방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미의 핸드폰을 주운 남자는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합니다.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버스를 타긴 탄 거 같은데? 바뀌었나? 안녕하세요. 저 핸드폰 주인인데요.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계신 곳 쪽으로 갈게요. 네, 한 시간 뒤에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 비밀번호가 계속 들리자 핸드폰을 고장내는 남자. 한편 형사 지만은 살인사건을 쫓는 중입니다. 도와달라고 손 내민 것 같지 않냐? 뭐야, 저거? 나무 영양제야? 원래 묻혀있던 걸 수도 있고요. 나무 영양제를 보고 무언가 생각난 지만. 바로 가출한 자기 아들 준영이 심었던 자두나무였습니다. 피해자 사망 시점이랑 비슷해. 증거 확실하네. 그 새끼가 사람을 죽여? 말이 되냐? 준영이가 아니라 걔 주변 애들 중에 범인이 있다 뭐 그거야? 그렇지. 그럼 준영이한테 여기 누구랑 왔었는지 물어보면 되겠네. 집 나간 지 7년이 넘었는데 세대 분리도 하나 못했다고. 그러니까 내 아들 우준영이 실종 신고 좀 하자고 정식으로. 핸드폰 찾았어? 어떻게 알았어? 이때 매장으로 걸려온 전화. 핸드폰이 고장나 수리점에 맡겼다는 전화였습니다. 제 폰이 여기 맡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수리하는 척 나미의 핸드폰에 해킹 앱을 설치합니다. 잘 됐네요. 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 맞다. 야, 내일 면접 잘 보고 와. 자데이드 만들어줄게. 알았어. 다음 날 나미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준영.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두웨이드는 지금 없나요?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두에이드를 어디 가도 이렇게 파는 데가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이거 저희 집에서 직접 기른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는 사람? 그냥 단골 같아서. 단골? 아니 그걸 왜 팔어? 그거 팔 거 아닌데. 그 시각 형사 지만은 아들과 연관된 살인 사건이 찜찜하기만 한데요. 준영은 나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냅니다. 은미님, 시영님. 은미님. 다음 주 메인 이벤트 우리 거로 하고 싶다네. 아무것도 모르는 나미는 회사에서 한 건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연봉 인상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진작 올려줬어야 됐는데 늦어서 미안해요. 월급 얘기는 우리끼리만. 혹시 그럼 이번 이벤트 잘 되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만은 자기 연락은 받지 않는 준영이었기에 아내에게 아들의 행방을 물어보죠. 준영이 지금 어디 있어? 준영이 10살 땐가 식목일날 자두나무 심었잖아. 어제 현장에 갔다가 자두나무를 봤거든. 그 자두나무를 본 거야, 어저께. 당신 설마. 준영이에 대한 단서를 찾으러 나서는 지만. 은미경이라는 여자 번호라니까. 내가 혹시나 하고 수사경찰을 봤는데. 그리고 폰이 없는데 핸드폰 수리를 하네. 됐어, 무리하지 마. 못할 거냐고. 무리할 거야. 혼자서 준영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준영은 지만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남이의 카페로 가는데요. 아유, 어서 오세요. 저 자두에이드 하나 주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 기억하시네요. 사람들 얼굴을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번개. 아, 그 자두에이드 시키신 분 아니에요? 어우, 상태 너무 좋은데요? 3만 원. 아, 네, 확인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중고장태에서 좀 팔릴까요? 오, 그럼요. 저한테 파시면 안 돼요? 어, 뭐 안 될 거 없죠. 티켓에 문제 생기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제 명함인데요. 나미의 아빠는 수상함을 느낍니다. 어. 명함을 왜 받아?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질척대지? 어? 뭐 CD에, 야구표에, 너 그거 전부 다 우연 같아? 그 아빠가 준 칼은 가지고 다녀? 조심히 가. 야, 이남이. 별 의심 없이 설치해버리는 남이 아빠. 한편 지만은 살인사건 피해자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만두기 몇 주 전에 폰을 잃어버렸었거든요. 자기가 그걸 깨트렸다고 수리점에 맡겼다는 거야. 준영은 남이 아빠가 자기의 꿍꿍이를 눈치챈 것 같자 제일 먼저 손보는데요. 다음 날 남이는 어딘가 크게 잘못됨을 느끼게 되죠. 기사님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해킹당한 것 같아요. 해킹당했구나. 퇴사하신다길래 미리 정리해놨어요. 남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제대로 뒤집어진 회사. 드시는 거예요? 이남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자는 동안 폰에 있던 사진 인스타에 올라갔다니까요? 두 사람은 경찰부터 찾아갔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곳이었죠. 오늘 카페는 쉬는 걸로 할게요. 건들면 죽여버린다.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사장님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범인 잡아서 오해 풀어야지. 어쩔 수 없이 남이는 준영을 불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한 잔 더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좀 나왔나요? 스파이웨어 깔린 거 맞네요. 이게 요즘에 외국 사이트에서 몇 달러만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모습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문자 통화도 다 듣고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치밀한 놈인데요, 이거? 감사합니다. 아, 저 죄송한데 나가서 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준영은 한 번 더 남이를 흔들어 놓습니다. 혹시 누구랑 사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남이 씨 말대로 다운받은 흔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래 남이 씨 폰을 누군가가 만졌다는 뜻이죠. 나중에 연락할게, 먼저 좀. 다티나, 뭔데? 네가 그랬어? 아까 그 남자가 그래?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너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연락하지 마.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까지 떼어낸 준영. 한편 시신은 계속해서 발견되는데요. 저기다 준영이가 한 짓이라고? 아, 왜 말을 안 했어? 여기 준영이 수리점이야. 그러니까 일단 가. 8장, 8명이나. 한 명 더 있어. 이남이? 준영의 핸드폰 수리점에서 남이와 경찰이 마주치게 됩니다. 이름이? 이남이요. 제가 지금 어떤 일 겪고 있는지 아세요? 오준영? 오준영. 제가 아는 오준영이 여기 주인이면. 아, 수리하는 척 스파이웨어 깔아서 사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 사람 그냥 스토커 아니죠? 집이 어디예요? 분명 글로 올 겁니다. 글로 가죠. 범인을 잡고 싶었던 남이가 한 가지 작전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오게 만들게요. 집으로 오게 만든다고요. 내가. 저 준영, 준영이 맞지? 하지만 남이의 집 앞에서 준영은 눈치를 채버리죠. 준영아, 가만히 있어. 준영이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용의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경찰이면 다야? 아, 잠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만 그렇게 준영을 놓치게 됩니다. 아니, 형사님들 아까 막 티나게 숨어 계셨던 거 아니에요? 급한 일 생겼다고 주말에 온대요. 어차피 이 새끼 갈 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짜 눈치 챈 거면 어떡하죠? 집에 공기계 있으니까 그걸로 바꿀게요. 진짜 네 아들이 범인인 거야? 그래? 잡으려고 그런 겁니다. 광수대에서 너도 수비할 판이라고 지금! 이때 경찰서에 준영의 얘기가 돌자 경찰들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잠깐 서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괜찮아요. 친구 집이나 뭐 어디 안전하게 가 있을 만한 데가 없을까요? 연락 오면 절대 따로 만나지 말고 바로 연락해요. 저한테 문자 없으면 무슨 일 생긴 줄 아세요? 아셨죠? 문자해요. 아버지 주무셔? 달리 갈 곳 없었던 남이는 집으로 왔고 오자마자 일이 터져버립니다. 아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빠 목소리.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보는데요. 아빠 이렇게 감시하고 집착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해. 아빠 지금 어딨어? 아빠를 찾고 싶은 거야? 나를 죽이고 싶은 거야? 자. 아, 나 당분간 좀 조용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주만 형수한테 문자부터 보내고 얘기하자. 너 때문에 계획 다 틀어졌잖아. 그 시각 서로 돌아가던 지만은 뜻밖의 보고를 듣게 되죠. 우준형이 어딨어? 1년 전 저수지에서 발견한 무용고 사체랑 팀장님이 가족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 이제 자려고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지금부터 24시간 내로 한 명이라도 연락이 오면 살려줄게. 근데 남이야, 이제까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남이를 더 몰아붙이는 남자. 준영이 죽었다면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빠! 어서와. 거울부터 내려놔. 자, 이제 그만 놀라고. 너 다리 묶어. 이제 뒤돌아서. 아빠. 평소에 좀 잘 챙겨드리지 그랬어. 보기 좋네. 분열을 묶어놓고 남자는 몹쓸 짓을 저지릅니다. 근데 남이야, 너네 아빠는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네. 아빠 불러주세요. 미안해요. 시키는 대로 모두 날 테니까 뭐든지 다 할게요. 진짜 다 할 거야? 그럼 네가 죽여? 그 말을 끝으로 남자는 남이를 욕조에 넣어버립니다. 더 큰일 나기 전에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너 뭐야? 뭐 하는 새끼야? 어? 아버지. 나 준영이에요.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나 너무 아파. 아빠. 그 병신이 무슨 사람을 죽이냐. 이거 진짜 속네. 다행히 죽지 않고 깨어난 남이. 하지만 아빠는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준영이 어딨어? 찾아줬네. 미안해요. 내가 사과할게요. 미안하다고. 아들을 죽인 진범을 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지만. 이때 남이가 일어납니다.
나미의 아빠가 다행히 깨어나고 이 지옥 같은 하루도 끝이 납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때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대로 신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일본에서 먼저 영화로 개봉했는데요. 천우희, 임시완, 김희원 주연으로 엄청난 연기파 배우들답게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지루함 없이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숨쉬는 공기처럼 필요한 게 스마트폰인데 제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더 소중히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스토리도 배우들의 연기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였습니다.